안녕하세요. 여의도에서 미국 시장 읽어주는 남자 남궁재훈님과 함께하는 여미남. 오늘 12월 9일 금요일 순서입니다. 어제 미국 시장이 이제 반등이 들어왔는데 네. 그동안 빠졌던 것에 비해서는 좀 약간 미약한 반등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다우가 0.55%, S&P 500이 0.75%, 나스닥이 1.13% 반등을 했습니다. 러셀 2000도 0.63% 반등을 했고요. 또 업종별로 보시면 11개의 업종 중에 2개의 업종만 약세를 보였습니다. 커뮤니케이션과 에너지 모두 한 0.5%씩 하락을 했고요. 강세를 보인 업종으로는 특히 IT나 자유소비재가 1% 넘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 외에 뭐 헬스케어라든지 금융, 산업재, 필수소비재, 부동산, 소재, 유틸리티 이런 업종들이 강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어제 10년물 국채 금리는 또 올랐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어제 채권 이쪽 보시면 10년물이 한 7BP 정도 올랐습니다. 3.49%로 마감을 했고요. 또 2년물은 5BP 상승하면서 4.31%로 마감을 했습니다. 10년물 같은 경우 어제 장중에 3.5%를 넘어서기도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유가도 장중에 이제 네. 플러스 나는 걸로 봤었는데 그러니까, 종가는 네. 마이너스 났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마이너스 0.32% 이렇게 하락을 했고요. 배럴당 71.8달러로 네. 마감을 했습니다.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도 0.3% 정도 하락을 했고요. 104.8로 마감했습니다. 반면에 미국의 천연가스 같은 경우 3.84% 상승을 했는데 천연가스 5.9달러로 마감을 했고 반면에 이 유럽 쪽의 네덜란드 TTF 가스는 한 7% 조금 못 미치게 하락을 하면서 한 138.9유로로 마감을 했습니다. 네, 여전히 연초 이후로만 보면 미국의 천연가스가 45% 이상 상승을 한 상황이고요. TTF 가스는 97% 네, 그렇게 지금 올라있는 상황입니다. 미국 천연가스는 3개월 동안 보면 마이너스 27%이기 때문에 최근에 확실히 이제 그 추세는 꺾인 게 분명한데 아직까지 예전치로 돌아가려면 좀 더 많이 떨어질 룸이 남아있는 것 같고 비트코인이 그래도 잘 버텨요 보니까. 예, 그렇습니다. 17,000 아래에 있다가 어젠 또 17,000 위로 올라왔습니다. 거의 한 2% 조금 넘게 상승을 해서 한 17,180불 정도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그 어제 미약한 반등이었지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2.7% 가까이 오르면서 네. 그나마 이제 반도체 섹터가 어제 이제 제일 좀 강했던 것 같더라고요. 네. 어제 반도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보시면 2.67% 상승을 했습니다. 엔비디아가 6.5% 크게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AMD가 0.5%, 마이크론이 2.56% 상승을 했습니다. 어제 반도체 쪽에서는 그 브로드컴이라는 기업이 실적 발표를 했는데 네. 뒤에서 이어서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고요. 또 엔비디아 같은 경우 6.5% 크게 상승을 했거든요. 네. 이 회사는 약간 중국 쪽으로 매출이 조금 더 증가할 수가 있다 이런 뭐 이슈가 나왔었던 것 같습니다. 중국 쪽으로요? 예, 중국 쪽으로 매출이 예전에 좀 타격을 입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가 있었었는데 네. 어제는 또 중국 쪽으로 매출이 증가할 수 있다 이런 소식들이 좀 나왔었던 것 같습니다. 네, 한편으로는 방금 엔비디아 이제 올라간 주가를 보면서 워런 버핏이 TSMC 다음으로 만약에 산다면 어떤 기업을 살까? 한 분야의 독보적인 1등을 하고 있는 기업을 사는 게 워런 버핏 스타일이니까 엔비디아 같은 기업이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방금 살짝 들었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좀 조심스럽게 PER을 한번 봤거든요. PER을 봤더니 TSMC는 12개월 포워드 PER이 13배고 엔비디아는 어제 올라서 이제 40.96 그러니까 약간 이제 아직까지는 밸류에이션이 좀 비싼 그런 모습이 있어서 여러 가지 생각이 혼조됩니다. 예, 그리고 저기 주요 지수 아래에 네. 그 위에 점선으로 하나에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한 줄 더 추가를 했습니다. 여기서 좀 더 기간별로 자세히 볼 수 있게끔 했는데 최근 1개월에 뭐 다우나 S&P 500, 나스닥 한 1%, 3%, 4% 오를 때 이 반도체 지수 9.6% 제일 크게 올랐습니다. 그렇네요. 그리고 또 3개월 기준으로 봤을 때도 다우가 한 6.3% 올랐는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한 3.3% 올랐고요. 반면에 네.
최근 3개월 보시면 나스닥이 거의 한 6.6% 하락을 했었거든요. 이 반도체 지수에 들어가 있는 종목들이 대체로 나스닥에도 많이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반도체 쪽이 최근 3개월로 보시면 상당히 강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비교해 보니까 네. 확연하게 반도체 지수가 나스닥에 비해서 예. 거의 뭐 10% 가까운 그런 아웃퍼폼을 최근 3개월 동안에 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네요. 네, 그리고 어제 유럽 시장도 주요 지수 잠깐 살펴보시면 영국 쪽 지수는 -0.2%, 유럽의 이 스탁스 600 지수 -0.2%, 프랑스도 -0.2% 하락을 했고요. 반면에 독일 쪽만 강보합 정도로 +0.02%로 마감을 했습니다. 유럽은 오히려 많이 단단하게 네. 오르고 최근에 조정도 아주 예. 양호하게 받는 약간 좀 그런 모습이네요. 52주 신고가 기업들이 좀 많이 다시 좀 늘었네요. 보니까. 예, 그렇습니다. 52주 신고가 기업들이 15개로 늘었습니다. 대체로 보시면은 다 헬스케어 쪽이 대부분입니다. 예. 그래서 머크나 뭐 길리어드 사이언스, 시그나 이런 등등의 종목들이 어제 또 52주 신고가를 기록을 했고요. 아래에 또 티커로 넣어놨습니다. LVS, 라스베가스 샌즈, 중국 쪽도 익스포저가 좀 있기 때문에 네. 어제 신고가를 기록을 했고 얼타 뷰티 이런 화장품 기업들 또 52주 신고가를 기록을 하는 모습입니다. 리오프닝 쪽은 어땠습니까 어제? 예, 어제 리오프닝 뭐 카니발이 한 1.6% 상승을 했고요. 라스베가스 샌즈 2.5%, 에어비앤비 한 3.6% 상승을 했습니다. 반면에 어제 항공주들이 약간 좀 부진했었던 그게... 모습인데요. 네. 아, 어제요? 예, 그저께는 항공주들이 좀 강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아, 그저께도 약간 그 여행 업종에 대해서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예. 그 약간 경기 침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생각처럼 여행에 대한 수요가 뭐 그렇게 크지 않을 거다라는 기사들이 나왔었고 엊그제도 약간 약세였고요. 어제도 한 델타 항공 한 2% 넘게 하락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런 노이즈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어제 발표된 경제 지표를 말씀. 네. 예. 예. 좋습니다. 네, 어제 약간 시장이 반등을 했는데요. 주간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가 조금 늘어나고 있는 추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 23만 건으로 발표가 되었고 컨센서스도 23만 건이었습니다. 근데 지난번에 22.6만 건으로 발표가 되었었는데요. 이것보다 좀 증가한 것으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먼저 사진 3번을 봐주시면은 이 빨간색 선이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입니다. 그래서 23만 건 발표가 되었고요. 아래에 이 파란색 선이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입니다. 그래서 167.1만 건으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지난번에 발표되었던 게 22.6만 건이었는데 대비해서 한 4천 명 정도 증가가 됐고요. 또 이 파란색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지난번에 발표가 되었었던 게 160.9만 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발표된 것 대비해서 한 6.2만 건 증가한 것으로 발표가 되면서 지난 2월 초 이후에 최대치를 또 기록을 했고요. 지난 5월 달에 바닥을 찍고 이 청구 건수가 다시 좀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제 또 청구 건수가 많이 나오면 실업률이 올라가는 거라서 네. 약간 시장에서 좋게 본 것 같습니다. 네. 요즘은 이제 bad is good이고 good is bad다 보니까 네. 예, 실업률이 조금이라도 올라가는 조짐이 보이면 시장이 네. 좋게 반응하고 예, 고용이 너무 탄탄하게 나오면 또 시장이 빠지고 예. 그게 이제 다 페드의 정책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런 우려 때문에 예. 예, 그렇게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예, 그리고 조금 순서가 잘못되었는데요. 사진 4번에 예. 먼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애틀란타 연은에서 발표를 해주는 웨이지 그로스 트래커 표입니다. 11월 달에 임금 상승률이 6.4%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지난 10월 달에도 6.4%였고요. 지난 9월 달에 6.3%. 8월 달에 6.7%, 이때가 최고점이었습니다. 그래서 네. 최고점 이후에 약간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잡 스위치어라고 해서 같이 표를 넣어놨는데요. 네. 이거는 이직자입니다. 이번 11월 달에 임금 상승률이 8.1%로 발표가 되었는데 지난 10월 달이 7.6%, 9월 달이
7.9%. 근데 지난 7월 달이 8.5%로 최고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최고점을 찍고 약간 하락을 하다가 이 이직자들의 임금 상승률은 살짝 다시 반등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에 미국 그 시간당 평균 임금 상승률이 5.1%로 발표가 되었었거든요. 네. 근데 그 지지난달이 4.9%였기 때문에 약간 이 평균 임금 상승률이 5.1%로 살짝 또 올라가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미국 페드는 그 임금 상승률이랑 물가지수가 동일한 수준으로 상승을 하기를 원한다. 뭐 이렇게 희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약간 이 임금 상승률 자체는 하락을 하고 있지만 이직자는 살짝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애틀랜타 페드에서 발표를 해주는 자료는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다음 주에 그 미국 CPI가 발표가 되는데요. 네. 그 맨하임 중고차 가격 지수가 있습니다. 네. 이 사진 1번과 2번인데 사진 1번은 이 중고차 가격 그 지수의 추이입니다. 일단 CPI 전체에서 이 트랜스포테이션 이 교통 쪽 이 비중이 차지하는 게 18%가 조금 넘고요. 그리고 중고차가 한 4.1% 차지합니다. 전체 CPI에서요. 네. 그래서 11월 달에 중고차 가격 지수가 199.4포인트로 YY로 14.2%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중요한 뭐 긍정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지난 21년 8월 이후 200포인트 아래로 떨어진 것은 처음이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최고점은 지난해 1월 달, 지난 그 올해 1월 달에 236.3포인트였습니다. 최고점이. 그래서 최고점 대비해서도 하락 추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진 2번은 11월 달 차종별 중고차 가격 하락인데 이 컴팩트카 이런 차는 YOY로 한 10.5% 하락을 했고요. 특히 럭셔리카가 YY로 15.6%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SUV나 CUV 차가 가장 큰 하락세를 보였는데 YY로 16.4%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드사이즈 카라든지 픽업차들 이렇게 해서 차종별로도 YY로 하락률을 표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CPI에서 제일 많이 차지하는 게 최성문님이 지적해 주셨던 뭐 쉘터. 예. 주거비 그게 이제 뭐 한 30% 조금 넘고 예, 예. 그죠? 그 다음으로 많이 차지하는 게 이 트랜스포테이션인 것 같네요 네. 보니까. 아 트랜스포테이션도 네. 비중 꽤 됩니다. 예, 네. 18.1%니까 네. 이 부분이 거의 뭐 두 번째지 않은가 싶고 그리고 중고차가 4.1인데 중고차 가격 지수가 YOY로 마이너스 14%가 나왔네요. 예 그렇습니다. 최고점이 236.3이었습니다. 236.3. 예, 그 이후로 계속 하락을 하고 있는데, 네. 이 추이 표를 보시면은 대체로 이전에 있었던 레벨 수준이 한 120 정도라고 봤을 때, 최근에 이렇게까지 올라왔었던 거는 상당히 높았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약간, 전무님 그 전에 말씀하셨던 그 평균치로 다시 좀 돌아오지 않을까, 이렇게 네. 또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통 인덱스 CPI 같은 경우에도 이제 증감률을 나타내다 보니까 그죠? 인덱스 자체는 약간 계속 우상향하면서 이 증감률이 이렇게 둔화되는 이런 모습인데 이 중고차 맨하임 이 중고차 밸류 인덱스를 보니까 큰 폭으로 꺾였고요. 이렇게 꺾였던 적이 언제 있었나라고 쭉 봤더니 지금 2001년 확실히 닷컴 버블이 깨지던 2001년, 2년, 3년 초까지 중고차 이 가격 지수가 꺾였었고 이 모습이 마치 S&P 500이 꺾이던 그런 시기랑 완전히 맞물려 있네요. 보니까 그리고 두 번째 또 이 정도로 의미 있게 꺾였던 게 2007년에서 8년, 9년 초 그때도 금융위기 당시에 중고차 가격 지수가 큰 폭으로 이제 꺾이는 뭐 100, 한 15, 20에서 100선까지 떨어졌었고 그죠? 네. 금융위기 때는 이 지수가 100이 깨지기도 했었고 그리고 이번에 코로나 때도 보니까 한 135에서 140 갔다가 125까지 한번 확 빠졌다가 그러고 나서는 완전히 이런 걸 로켓 하이 뭐라고 그러죠? 이렇게 치솟는 걸 스카이로켓. 스카이로켓. 네. 스카이로켓.
네, 뭐 이런 표현을 쓰는 식으로 완전히 급등했다가, 그리고 235에서 지금 199 정도까지 이제 예, 빠졌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네, 중고차 가격 지수가 참 보니까 이 시장하고 거의 뭐 동행 지수 같이 보이네요, 보니까. 그렇죠. 네, 이 앞으로 이 지수를 좀잘 봐야 되겠네요. 그래서 어제 발표된 경제 지표들이랑 이런 주요 이슈들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웰스파고에서 내년 증시 전망을 했는데 내년 연착륙 확률을 한10% 미만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다만 약간 완만한 침체를 겪을 것이다라고 했고요. S&P 500 밴드를 하단으로 한 3,410까지 하락을 할 수도 있다. 근데 내년 연말 지수로는 한 4,200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변동성이 커질 것으로 전망을 하면서 바이앤홀드 전략은 통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언급을 했고요. S&P 500 기업들은 비용 압박에 따라서 마진이 좀 축소될 것이다. 이런 코멘트를 어제 넣어줬습니다. 네. 뭐 지표들도 막 혼조세로 나오고 있고 그죠? 아직까지는. 예, 그리고 전망하는 조금 보니까 전망은 일단은 거의 다뭐한 85%에서 90%는 다 조금 우울한 전망을 하고 있어요. 예. 그 말은 다 시장이 이제 인지하고 있다는 얘기죠. 예. 그렇고 지표 자체는 지금 많이 혼조돼서 지금 나오는 모습이고. 중고차 가격 지수, 근데 이거 보니까 지난 과거 닷컴버블 때도 그렇고, 금융위기 때도 그렇고, 떨어지면 거의 전에 이제 급등하기 전 수준까지 떨어지네요, 보니까. 그래서 좀 전에 이제 평균값으로 회귀한다는 거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번에도 거의 뭐한 150에서 160 사이까지 떨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좀 드네요. 네, 좋은 지수를 가져다 주셨네요. 그리고 특징주 아, 예, 어제 보시죠. 빅테크 추이 잠깐 말씀드리면은 애플이 한 1.2%, 마이크로소프트도 1.2%, 메타도 한 1.2%씩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구글 같은 경우 마이너스 1.3%, 테슬라 약보합 정도 마이너스 0.3%로 마감을 했고요. 넷플릭스도 강보합 정도 0.6%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뭐 금융주도 잠깐 보시면 JP모건이 1% 넘게 올랐지만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마이너스 0.9% 하락을 했습니다. 블랙락도 마이너스 0.8% 이렇게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어제 자동차 쪽뭐 GM이나 포드 그리고 루시드 강세로 마감을 했고 리비안도 한 2.3% 상승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특징 종목으로 먼저 룰루레몬입니다. 어제 한 0.6% 상승을 했고요. 시간 외에서 마이너스 한7% 정도 못 미치게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22년도 3분기 실적 발표를 했고 매출액은 1.86 빌리언으로 나오면서 YY로 28% 증가했습니다. EPS 2달러 나오면서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를 했고요. 동일 매장 매출은 22% 증가를 했습니다. 근데 환율을 제거했을 때 25% YY 증가인데 약간 그 환율로 인한 타격이 한3% 정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총 이익률은 한 56%, 영업 이익률은 19%, 순 이익률은 14% 이렇게 발표가 되면서 좀 실적 자체는 상당히 좋게 나왔는데 재고, 이 인벤토리가 1.7빌리언 YY로 85% 크게 증가를 했습니다. 네, 전년 동기에 한 0.9빌리언이었거든요. 그래서 재고가 크게 증가를 하면서 시간 외에서도 주가가 좀 크게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가이던스도 약간 슬로우했습니다. 다음 분기 EPS를 4.2에서 4.3달러 제시를 했는데 컨센서스가 4.3달러였고요. 매출액은 2.6에서 2.65빌리언을 제시를 했는데 컨센서스가 2.65였습니다. 그래서 가이던스도 약간 좀 슬로우했고 재고가 크게 증가를 하면서 시간 외에서 약간 좀 크게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재고가 뭐 전년 동기 대비해 가지고 뭐85% 증가했다고 하니까 좀 씁쓸하긴 한데, 보통 기업들의 주가는 이제 재고가 증가할 때부터 주가가 좀 빠지기 시작해 가지고, 재고가 픽아웃하고 이제 딱 줄기 시작한다 할 때부터 주가가 이제 좀 반등하는 기미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한번 계속 재고 추이도 좀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기업입니다. 통신 반도체 기업이고 브로드컴 어제 한 2.3% 2.4% 상승을 했고요. 시간 외에서도 3%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회계년도 22년도 4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 매출액이 8.93 빌리언 달러로 나왔고요. YY로 21%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EPS는 10.45달러 기록을 하면서 매출액과 EPS 모두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했고 총이익률이 66%, 영업이익률이 44.6% 기록을 했습니다. 영업이익률이 44%나 나와요, 이 예, 회사가? 엄청 되게 좋은 회사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총이익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그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안에서도 보통 시가총액이 네. 높은 순위대로 이제 지수의 비중을 편입을 대체로 하는 걸로 알고들 네. 계실 텐데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브로드컴이 비중이 가장 큽니다. 가장 크고. 네, 가장 큽니다. 네. 뭐 8% 9% 엔비디아보다 조금 더 크게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시간에서도 또 3% 예, 오르고 있단 말이죠. 네. 이게 좋은 뉴스네요. 네. 그리고 회계년도 22년도 전체 매출액은 33.2빌리언으로 YY로 21% 또 증가를 했고요. 다음 분기 가이던스는 매출액이 한 8.9빌리언, 컨센서스가 8.78빌리언인데 이것보다 조금 더 좋게 잘 나왔습니다. 이게 장 마감 이후에 실적을 발표해서 제가 자세한 내용은 이후에 뭐 컨퍼런스 콜이나 이런 거 들어보고 자세한 내용, 중요한 내용들은 이후에 또 업데이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어제 미국 시간 장중에 나온 이슈라고 합니다. 그 현대차 그룹과 SK온, 미국 조지아주 배터리 합작 공장 설립한다는 소식이 있었고 공장은 조지아주의 바도 카운티에 위치해 있다고 합니다. 해당 합작 공장에 40억에서 50억 달러 투자를 하고 25년부터 양산에 돌입한다라고 하고요. 여기서 생산되는 제품은 미국 전기차 생산 공장에 공급이 될 것이다. 그리고 또 해상 공장은 현대차 그룹의 신공장이 들어서는 이 조지아주의 서베너와 차로 한 4-5시간 정도 걸린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향후에 생산되는 부품들의 조달 그리고 공급망 관리 측면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고 향후에 또 IRA 법안들에 대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어제 미국 시간으로 밤에 우리나라 시간으로 밤에 나온 건데 네. 어제 우리나라 SK 에너지 솔루션 좀 많이 빠지지 않았나요? 6% 가까이 빠졌는데 혹시 이 뉴스 영향인가요? 그죠. 어제 장중에는 이 뉴스가 없었는데 이거 알고 미리 빠졌나? 약간 본 거는 뭐 테슬라랑 그 테슬라 차 또 수요 둔화 뭐 이런 이슈들도 같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뭐 LG 화학이나 네, LG 에너지 솔루션 주가가 어제 좀 하락을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테슬라 뭐 수요 둔화나 뭐 전기차 이런 쪽에서도 어제 이슈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밈스닥이라고 네. 하는 이 게임스닥 이 주가가 급등했네요. 네, 어제 11.4% 상승을 했고요.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일단 매출액이 1.2빌리언 정도 나왔고요. YY로 8.3% 감소했습니다. EPS는 마이너스 31센트 발표되면서 컨센서스를 상회를 했지만 매출액은 컨센을 하회했습니다. 일단 소비자들의 부진한 게임 지출이 부진한 실적의 요인이다라고 하고요. 당사는 이 기존의 브릭 앤 몰터 이 사업 모델인데 비디오 게임이나 게임 기기들 하드웨어 옛날에 CD 이런 것들도 다 파는 이런 사업 모델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쪽에서 블록체인 사업으로 전환을 하기 위해서 뭐 감언을 발표를 했고 약간 뭐 이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네. 일단 어제 주가는 11% 넘게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보니까 매출하고 EPS 컨센 둘 다 하회한 거네요. 보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EPS가 28센트 적자였는데 네. 31센트 적자니까 네. 어닝도 또 악화됐고 매출도 13억 5천만 달러를 예상을 했다가 11억 9천만 달러가 네. 나오면서 양쪽 다 하회를 했지만 요즘은 하회하니까 또 주가가 올라가네요. 네, 주가는 11% 올랐습니다. 네. 네.
요즘 중국 주식도 잘 나가고 있는데 네. 어제는 어땠습니까? 네. 제가 최근에 중국 주식들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어제 중국의 상해 종합지수는 마이너스 0.07 하락으로 마감했지만 홍콩 항셍지수는 한 3.4%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나스닥 골든 드래곤 차이나 인덱스라고 하는 HXC는 5.62%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주요 그 중국 ADR 종목들 보시면 알리바바가 한 6.6%, 징둥닷컴 3.3%, 핀두두 6.2%, 바이두 5%, 텐센트 4.4% 다 크게 올랐고요. 또 중국의 전기차 기업들 니오 플러스 6.6%, 샤오펑 7.5%, 그리고 또 네디즈 같은 회사도 4%, 빌리빌리도 7.7% 올랐습니다. 그리고 비아디도 한 5% 넘게 상승을 했고요. 또 미국 기업들 중에서 중국 쪽에 익스포저가 높은 기업들 예. 나이키가 한 2.7%, 스타벅스 1.8%, 그리고 에스티로더도 한 4.3%, 라스베가스 샌즈도 한 2.5% 이렇게 크게 올랐습니다. 네. 에스티로더도 차트를 보니까 바닥치고 이제 올라오는 모습이 예사롭지 않더니 확실히 주가가 네. 조정은 짧고 반등이 들어갈 때는 또 세게 들어가고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뭐 SD로더 같은 경우 YTD로도 한 32% 정도 하락을 했었거든요. 네, 많이 빠졌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후에 약간 중국 쪽에서 봉쇄 풀고 뭐 리오프닝 소식 나오면서 SD로더 같은 기업들도 최근에 좀 반등을 하는 모습입니다. 네. 네. 우리가 최근에 이제 삼성증권을 통해 가지고 자문 서비스를 네. 개시했었잖아요. 뭐 네. IRP 계좌나 이런 부분도 다 이제 자문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만들어 놨었는데 거기에 이제 국내 명품 기업 그리고 해외 명품 기업 네, 이런 걸 골라서 지금 많이 빠진 명품 기업들을 이제 바겐 헌팅하는 관점으로 추천을 하고 있는데 에스티로드 또 그런 기업 중에 하나가 아니었던가 그런 생각이 잠시 듭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밤에 발표되는 경제 지표들이 있습니다. PPI와 코어 PPI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가 발표가 되고요. 일단 PPI YOY 보시면 7.2%로 컨센서스가 나와 있고 지난달이 8%였습니다. 그래서 전월 대비해서 좀 감소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코어 PPI YOY도 보시면 컨센서스가 5.9%입니다. 근데 지난달이 6.7%인데 대비해서 PPI가 조금 낮게 나올 거로 현재 시장에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자 물가지수가 좀 둔화되면 좀 좋을 것 같고요.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 12월달 예비치입니다. 57로 컨센서스가 나와 있는데 지난달에 56.6 대비해서 조금 높게 나올 것으로 시장에서 보고 있고요. 그리고 함께 발표되는 1년 기대 인플레이션과 5년 기대 인플레이션 수치는 지난달과 일단 동일하게 시장에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될 이런 경제 지표들 관심 갖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컨센서스를 보니까 전월하고 거의 뭐 똑같거나 오히려 올라가는 그런 그림으로 컨센서스가 형성돼 있어서 조금은 안심이네요. 예. 예. 예, 미 컨센보다도 오히려 조금 더 좋게 나오면 좋게 나온다는 네. 게 약간 좀 악화돼서 나오면 네. 시장이 이제 좋아할 것 같긴 한데 PPI도 최근에 유가랑 여러 가지 생산자 물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들이 지난 이 11월 달에 좀 많이 빠졌을 것 같은데 예, 많이 빠졌어요. 예, 그렇죠? 많이 빠졌고요. 네. 가솔린 가격 보면은 지난해 이맘때 가격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래요? 예. 급하게 좀 내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뭐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예. 생각합니다. 일단 PPI도 YOY로는 지난달이 8%였는데 이번이 7.2%. 네. 예, 이것도 여전히 7.2% 증가한다고 네. 보는 예.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MOM으로도 0.2% 증가하는 걸로 나와 있어요. 예, 이게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오늘 밤에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오늘 여민함 순서는 예, 여기까지요. 네. 네. 우리 남궁재원 주임님 한 주간 네. 수고 많으셨고요. 네, 다음 주 월요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